자, 300페이지부터 소멸시효가 나오고 있죠. 이 소멸시효도 시험 문제를 반드시 내고요. 한두 문제가량 내는 것 같아요. 근데 좀 까다로울 수가 있으니까 좀 확실하게 정리하셔야 되는데. 솔직히 또 문제가 이렇게 어렵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우리 기본서가 좀 지나치게 어렵게 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1번. 소멸시효 걸리는 권리는, 자, 소멸시효는 채권과 용익물권이 소멸시효 걸립니다. 그렇죠? 그러면 채권과 용익물권을 찾으면 되는데 용익물권이 있네요. 1번 지역권이죠. 나머지 것들 유치권, 담보물권은 소멸시효 걸리지 않아요. 3번 점유권, 소유권 소멸시효 걸리지 않고요. 4번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형성권입니다. 형성권도 뭐에 걸리지 않아요? 소멸시효 걸리지 않죠. 5번 소유물 방해 제거 청구권, 요거는 뭐죠? 물권유 청구권이죠. 물권유 청구권도 뭐에 걸리지 않아요? 소멸시효 걸리지 않습니다. 소멸시효 걸리는 원리는 채권과 용익물권만 소멸시효 걸립니다. 2번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소멸시효는 법률행위가의 이를 가중할 수 있으나 X입니다. 소멸시효는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가중하거나 연장하거나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1번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기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기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3번 소멸시효 완성은 그 기산 이내 소급하에 효력이 있으나 제척기간의 완성은 장래행위의 효력이 있다.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멸시효 완성이 되면 채권이 소멸하게 되는데 기산일로 소급해서 뭐가 돼요? 소멸되고요. 이에 반해서 형성권 행사 기간인 제척 기간은 소급효가 없죠. 4번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 채권자에게 채무를 승인함으로써 그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새로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맞겠죠. 5번 천재 기타 사변이나 소멸시효 중단은 6개월이 아니라 뭐죠? 1개월이죠.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1개월 내에 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맞는 질문입니다. 답은 뭐죠? 1번입니다. 3번 소멸시효와 제척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인데, 가장 큰 차이점 뭐냐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면 소급효가 있죠. 따라서 기산일로 소급해서 효과가 발생하고요. 소멸시효가 만약에 소송에서 문제가 되면 뭐가 필요하냐면 주장이 필요하죠. 따라서 주장하지 않는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해 법원이 고려해주지 않고요. 또 소멸시효는 정지, 중단 제도가 있기 때문에 기간이 뭐예요? 늘어난다는 특징이 있죠. 이에 반해서 형성권 행사 기간인 제척 기간은 소멸시효와 달리 뭐가 없냐면 소급효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소송에서 문제가 되면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해 줘야 되고요. 당사자가 주장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고요. 또 제척 기간은 정지 제도도 없고 중단 제도도 없습니다. 따라서 정해진 기간이 지나게 되면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자, 옳은 걸 찾는데, 1번. 채권 양도의 통지만으로도 제척 기간에 준수한 필요한 권리의 재판의 행사로 볼수 있다. X입니다. 말 그대로 채권을 양도했다는 통지란 것이 권리 행사할 일은 없는 거죠. 2번, 점유물 반환 청구권은 실체법상 권리이므로 그 제척 기간은 출소 기간을 의미하지 않는다. X입니다. 1번도 X국이죠. 자, 우리가 물권의 청구권은 뭐에 걸리지 않습니까? 소멸시효 걸리지 않습니다. 다만 점유권은 1년 내에만 행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 1년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소멸시효가 아니라 뭐로 이해하냐면 제척기간으로 이해하고요.
출소기간으로 유의합니다. 따라서 점유권을 이유로 1년 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은 1년 내에 반환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의미를 이해하기 때문에 출소기간을 의미하지 않는다. X가 되는 거죠. 3번 소멸시효기간은 법률행위에 연장할 수 없으나 제척기간은 당사자 사이 약정으로 연장할 수 있다. X입니다. 둘 다 연장할 수 없습니다. 아이고 밑에 해설이 잘못됐네. 그죠? 소멸시효 기간은 해설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법률행위에 연장할 수 있으나 X입니다. 연장할 수 없습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소멸시효도 연장할 수 없고 제척 기간도 뭐 할 수 없어요? 연장할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4번 소멸시효 완성 후에 채무 승인이 있었다면 곧바로 소멸시효 이해 포기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5번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공유물 분할 청구권만이 독립화의 시효 소멸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채권이 아니라 뭐죠? 형성권입니다. 따라서 소멸시효 올리지 않죠. 옳은 것은 5번입니다. 4번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유치권과 같은 담보물권은 소멸시효 올리지 않으므로 유치권은 소멸시효 올린다. X죠. 2번 물권적 충고권도 뭐에 걸리지 않죠? 소멸시효 올리지 않고요. 3번 공유물 분할 충고권은 채권이 아니라 형성권이기 때문에 소멸시효 올리지 않습니다. 4번 근저당권 설정 약정에 의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 충고권은 물권적 청구권일까요? 채권적 청구권일까요? 채권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권이 있는 사람이 청구하면 뭐죠? 물권적 청구권. 물권이 없는 사람이 청구하면 뭐죠? 채권적 청구권이잖아요. 그러면 설정 약정만 했고 아직 등기를 안 하고 있다면 이 사람에게 뭐가 없어요? 근저당권이 없죠. 따라서 근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라 뭐죠? 채권적 청구권이고요. 따라서 뭐에 걸려요? 소멸시효 걸리겠죠. 따라서 그 피담보 채권이 될 채권과 별개로 소멸시효 걸린다. 오 맞는 질문이 되겠죠. 다음 4번입니다. 5번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그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 자 소멸시효라는 건 기본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면 권리가 소멸되는 제도거든요.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지만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다면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므로 소멸시효 올리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 올린다. X가 되고요. 옳은 것은 뭐죠? 4번이 답이네요. 넘기셔가지고 5번입니다.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매수인이 매매 목적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면 권리를 계속 행사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의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시효 소멸하지 않는다. 5 맞는 질문이죠. 2번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의 이행불능에 의한 전보배상 청구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전보배상이라고 나오는데 전보라는 말은 전손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손해배상으로 바꿔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이행불능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입니다. 그 다음에 소멸시효 기산점 시작점은 언제예요? 기산점은 권리 행사가 가능한 때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도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때부터 시작이 될 테니까 전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전 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된 때부터 진행한다. 맞죠? 왜요? 이행불능이 된 때부터 뭘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니까. 3번 부동산 매도인의 매매 대금 청구권 후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서로
동시 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이것과 관련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뭐냐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더라도 또는 동시 이행 항변권을 행사하고 있더라도 이거는 채권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채권은 정상적으로 소멸시효가 계속해서 진행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은 유치권 행사이지 뭐가 아니에요? 채권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채권은 소멸시효가 뭐죠?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요. 또 동시에 항변권 행사하더라도 채권의 소멸시효는 정상적으로 뭐가 돼요? 진행이 되기 때문에 매도인에게 동시이행 항변권이 인정되는 한 매매대금 증거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답은 3번이 됩니다. 4번 시효 진행 중그 완성질 이루어진 채무의 일부의 변제는 이행이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 승인 행위로서 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 5번입니다. 자,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권리행사 가능한 때죠. 정지조건은 뭐죠? 현재 지금은 효과 없지만 조건이 성취가 되면 비로소 효과가 생기는 게 뭐죠? 정지조건이니까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권리행사 가능하겠죠. 따라서 정지조건부 채권의 소멸시 시작점은 조건이 성취된 때이므로 정지조건부 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진행한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답은 뭐죠? 3번이 됩니다. 6번입니다.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와의 일을 단축 경감할 수 없으나 X죠. 소멸시효를 단축 경감하는 것은 채무자에게 이익이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이를 배제, 연장, 가중할 수 있다. X입니다. 배제하거나 연장하거나 가중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채무자에게 불리하니까요. 1번 부동산이 가압류된 강제 경매 절차에서 매각되어 가압류 등기가 말소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말소 시점에 가압류의 시효 중단의 효력은 종료한다. 맞겠죠? 다시 말하면 가압류는 권리의 행사이기 때문에 소멸시효로 뭐가 돼요? 중단이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경매가 됐다는 이유로 가압류가 뭐죠? 말소가 되면 더 이상 권리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시효 중단 효력이 뭐죠? 종료가 되겠죠. 따라서 옳은 것은 뭐죠? 2번입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점 아시나요? 가압류는요, 금전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가처분, 금전 이외의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게 뭐예요? 가처분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줬어요. 1억을 빌려주고 1억 채권을 받아야 되는데, 갑에게 이제 이런 거죠. 을이 갑에게 돈을 갚으라고 뭘 했냐면, 소송을 제기했어요. 소송을 제기했는데, 가만 보니까, 갑이 요거 팔아먹으려 그래요. 그러면 1억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봤자 갑에게 뭐가 없으면요? 재산이 없으면 돈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이때 을은 갑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게 뭐냐면 가압류예요. 여기서는. 왜냐하면 1억 채권, 금전 채권을 보존하기 위한 거니까요. 근데 만약에 갑이 소유하는 A 건물에 대해서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했거든요. 을이 갑에게 대금도 다 줬어요. 근데 갑이 이전 등기를 안 해줘서 등기해달라고 뭘 했냐면 소송을 제기했거든요. 근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갑이 요 건물을 팔아먹으면 이게 봤자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갑이 못 팔아먹게 A 건물을 잡는 걸 이건 뭐예요? 가처분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을은 뭐죠? 1억 채권, 금전 채권자고 여기서는 뭐예요? A 건물을 넘겨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뭐예요? B
비금전채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금전채권을 보존하기 위한 건 뭐예요? 가압류.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를 보존하는 것은 뭐죠? 가처분이고요. 물론 둘 다 권리 행사이기 때문에 소멸시효를 뭐합니까? 중단시킵니다. 다만 그 가압류 등기가 말소가 됐다면 중단의 효력이 뭐죠? 종료되겠죠. 답은 2번이죠. 3번. 주채무의 소멸시효 기간의 확정 판결로 10년으로 연장된 경우 단기인 보증채무의 소멸시효 기간도 10년으로 연장된다. X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1년짜리 3년짜리가 있죠. 그죠? 우리가 1년짜리 3년짜리라 하더라도 확정 판결로 확정되면 몇 년이 돼요? 10년이 되죠. 그렇지만 보증인에 대한 채무는 10년으로 연장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번. 채무자가 액수에 다툼이 없는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그 일부를 변제한 경우 나머지의 채무에 대해서는 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한 것 추정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뭐죠? 추정된다죠. 일부를 변제하면 포기된 것을 보는 거죠. 5번. 시효가 정지한 때는 정지시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정지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 진행된다. X입니다. 이거는 뭐죠? 정지가 아니라 중단이죠. 다시 말하면 어떤 사유가 있을 때 기존권을 없어지고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것은 정지가 아니라 뭐예요? 소멸시효 중단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5번이 맞으려면 정지를 뭐로 바꿔야 돼요? 중단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따라서 답은 먼저 2번이 됩니다. 7번. 2010년 1월 10일 을에 식당에서 친구들에게 음식을 사주고 그 대금 다음날 지급하기로 을과 약속하였다. 참 미친놈이네. 그렇죠? 돈 없으면 사주지 말지.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자, 이 음식, 의식주와 관련된 채권은 소멸시가 몇 년짜리죠? 1년짜리죠. 그죠? 따라서 음식 채권이니까 식비니까 소멸시효가 몇 년이? 1년인데, 만약에 판결 등으로 확정되면 1년이 뭐로 바뀌죠? 10년으로 바뀌거든요. 따라서 1번. 갑과 을에 대한, 갑과 을의 음식료에 대하여 2010년 10월 10일, 재판상 화해를 했다면 확정 판결 받은 것과 똑같습니다. 시효 기간은 10년이다. 맞는 점이 되겠죠. 2번. 갑이 2011년 1월 9일 을에게 음식료를 갚겠다고 한 경우는 채무 승인이죠. 채무를 승인했다면 뭐죠? 시효가 중단되므로 이것도 뭐죠? 맞는 점이죠. 3번. 을이 임신약 채권을 위하여 2010년 9월 2일 갑의 재산에 유효한 가압류를 했어요. 가압류라면 채권 행사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뭐가 돼요? 중단이 되므로 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을이 갑에게 2010년 10월 25일 음식료의 지급을 체고하고 다시 2011년 2월 25일 그러면 체고가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확정이 되려면 6개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해야 되겠죠? 따라서 10월 25일 날 지급을 체고하고 2011년 2월 25일 재판상 청구를 했다면 다시 뭐죠? 아, 소멸시효 중단 효과가 확정되니까 시효는 중단된다. 맞는 질문이고 그 다음에 5번 을이 갑에 대해 음식료 지급 청구서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다면 1년짜리가 뭐로 바뀌죠? 10년짜리로 바뀌니까 그 시효기간은 판결이 확정될 날로부터 10년이다. 맞는 질문이죠. 답은 먼저 3번이 됩니다. 넘겨서 8번입니다. 갑은 그 소유 부동산을 1980년 7월 10일 을에게 매도하였다. 2016년 7월 26일 현재 을의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이죠. 자, 일단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뭐에 걸려요? 소멸시효 걸리지만 매수인이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면 권리를 상실하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고요. 그뿐만 아니라 따라서 점유를 그 다음에 또 권리를 처분했다는 이유로 점유를 상실한 경우에도 일종의 권리 행사이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뭐 되지 않습니까?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거든요. 따라서 기업 을이 매매와 동시에 부동산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계속 점유 사용하고 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니은번 을이 매매와 동시에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 수익하다가 2000년 병에 의해 그 점유를 침탈당했어요. 그러면 요 점유를 상실한 때부터 몇 년 지나면요? 10년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니까 현재까지 점유를 회복하지 않았다면 이 사람의 등기청구권은 뭐 된 거죠? 소멸된 거죠. 디귿번 을이 매매와 동시에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다가 2005년 정액에 전매하고 인도했어요. 그러면 스스로 권리를 처분하고 점유를 상실한 거니까 이때는 뭐에 걸리지 않아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니은만 소멸시효에 걸렸기 때문에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9번입니다. 2007년 5월 1일 친구 을에게 아파트 전세 자금에 사용하도록 1억 원을 변제액이 2007년 10월 30일로 정하여 빌려주었다. 그런데 2017년 5월 1일이 되도록 을은 갑에게 변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일단 돈을 빌려준 날짜는 2007년 10월 30일이고 소멸시효는 몇 년이죠? 10년이니까 2017년 12월 31일 날 소멸시효 걸리겠죠. 그럼 다시 말씀드리면 아직 몇 년이 안 됐어요? 10년이 안 됐어요. 그죠? 따라서 1번 10년 도래 잠깐만요. 이상한데 2000 2017년 답이 몇 번이죠? 옳은 걸 찾는 거죠. 그죠? 9번, 4번. 이거 답이 지금 제가 4번을 먼저 볼게요. 4번. 갑이 2017년 5월 30일을 상대로 대여금 채권 1억 원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7년 10월 1일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면 맞네. 9번 문제는 제가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죠? 9번 문제 제가 다시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다음 주에 별말 없이 지나가면 저한테 꼭 말씀을 하세요. 그죠?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0번. 소멸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건물 소유권은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5죠. 왜냐하면 물권 중에서 용익물권만 소멸시에 걸리니까요. 1번. 채권자 대의소송 후 상대방은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피보전 채권의 시효로 소멸하였음을 원용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이게 어떤 문제냐면 이런 거죠. 말을 조심하시는데 지금 갑이 을에게요 1억 원을 빌려줘서 1억 원을 받을 돈이는 채권자고요. 병도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줘서 1억 원을 받을 수 있는 뭐예요? 채권자예요. 근데 병이 보니까 갑이 돈을 안 받아요. 안 받으면 병은 갑을 대의해서 을에게, 갑에게 돈을 변제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뭐죠? 가능한데요. 이게 뭐죠? 채권자 대의권인 거죠. 이해되시나요? 다시 한번요. 지금 갑의 입장에서는
을로부터 1억을 받아봤자 누가 뺏어갈 거예요? 병이 뺏어갈 거잖아요. 그래서 이놈이 안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채권자인 병은 갑을 대의해서 을에게, 갑에게 1억 원을 갚으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을이 가만 보니까 갑의 채무, 병의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거예요. 이때 을이 그것을 주장할 수 있느냐, 요 문제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만약에 병의 갑에 대한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됐으면 갑은 병한테 돈 갚을 필요가 없죠. 근데 을은 지금 병이 을에게 뭘 요구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갑에게 돈을 갚으라고 뭐예요? 요구하는 것이니까 이때 을은 병의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됐음을 뭐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주장할 수는 없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죠? 다시 한번 볼게요. 채권자 대의소송에서 상대방은 누구죠? 을입니다.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피담보 채권. 다시 말하면 얘가 채권자가 갑이 뭐죠? 채무자인 거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피보전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음을 원형 주장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X다. 왜냐하면 채권자의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됐더라도 을은 어차피 갑에게 돈을 뭐예요? 변제해야 되는 것이니까 을이 병에게 네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라고 뭐 할 수 없어요?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3번, 4번, 5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넘기셔가지고 11번이죠.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 중단은 보증인에 대할 그 효력이 없다. X입니다. 요건 요런 거죠.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줘서 1억을 받을 채권자고 갑이 채무자거든요. 근데 병이 이런 갑의 채무 부담 행위에 대해서 뭘 썼냐면 보증을 쓰면 병은 우리가 뭐죠? 보증인이라고 하고요. 이때 갑을 뭐라느냐 하면 주채무자라고 해요. 유의할 것은 뭐냐면 을이 병에게 자신의 채권을 행사하더라도 갑의 주채무가 소멸시효가 중단되지는 않아요. 근데 만약 을이 주채무자에게 채권을 행사하면 소멸시효 중단되는 중단의 효력은 누구에도 미치냐면 보증인에게도 미치거든요. 따라서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기 때문에 1번이 X고 1번이 뭐죠? 답이 되는 거죠. 나머지는 보시는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5번 같은 거 잘 나오죠. 채권자가 피고로서 응소해요. 그 소송에 적극적 권리를 주장했다면 이것도 이거 권리의 행사이기 때문에 시효 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 맞는 질문이죠. 12번입니다.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용익물권은 소멸시효에 걸리는데 그 기간은 몇 년이죠? 20년이므로 지상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오 맞는 질문이죠. 2번 시효 중단, 중단이란 지났던 건 없어지고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것이니까 시효 중단 사유가 종단때로부터 소멸시효는 새로이 진행한다. 오 맞는 질문이죠. 3번 부자기를 목줄한 채권, 제가 어떤 말 예를 들었죠? 제가 제 와이프한테 담배 피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면 제 와이프는 언제 담배 피지 말라고 주장할 수 있냐면 담배를 피웠을 때, 다시 말하면 위반 행위 시에 권리 행사가 가능하니까 위반 행위 시부터 소멸시효가 뭐가 돼요? 진행이 되는 거죠. 따라서
부작위를 목적으로 한 채권의 소멸 시효는 계약 체결 시부터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위반 행위 시부터 진행하므로 3번이 뭐죠? X고 3번이 답이죠. 4번 읽어보시고 5번 보시면 되겠죠. 13번입니다.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작년도 문제네요. 1번 소멸시효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단축할 수 없으나 연장할 수는 있다. X죠. 단축할 수는 있지만 연장할 수는 없습니다. 3번 법원은 어떤 권리의 소멸시효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직권으로 판단할 수 없다. X입니다. 3번 연대 채무자 중 한 사람에 대한 이행 청구는 다른 연대 채무자에 대하여도 시효 중단 효력이 있다. 맞는 질문이고 기억해 두셔야 되겠다. 답은 뭐죠? 3번이죠. 4번 재판상 청구는 소송이 각하된 경우에는 시효 중단 효력이 없을 맞습니다. 기각된 경우에는 시효 중단 효력이 있다. X입니다. 기각된 경우에도 시효 중단 효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각도 뭐죠? 이유 없다. 받아들이지 않은 거니까요. 5번 주채무가 민사채무이고 보증채무는 상행위로 인한 것인 경우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X입니다. 보증채무는 상사채무이므로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답은 뭐죠? 3번이죠. 여기까지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304페이지 9번은 제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